2022년 고위모의고사 3월 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신 공부니까 관계없는 문장은 선생님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자, 그리고 이 단락도 보니까 느낌적으로 이제 배경 설정했지. 어떤 배경 설정에서 선생님이 이 하늘색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점 또는 한계를 딱 제시를 하는 거야. 바로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책, 바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문장 넣기와 순서의 단서로 but this 이 부분만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문장 넣기 나오기에는 지금 문장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걸로 나오기는 그렇고 순서 문제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만일 나온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면 but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people을 하든지 아니면 it must the same way 뭐 이 둘 중에 한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this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만일 나온다 그러면 it must the same way 이 부분이 좀 더 낫겠지, 이 부분을 이용한 이렇게 그 순서 문제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주제는 정리는 해야 되겠지.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배경 설정하는지. 오늘날에 디지털 네이티브스, 바로 디지털 원주민들이다. 디지털 원주민들이 have grown up, 성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몰입된 가운데, 디지털 기술에 몰입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병렬이야. have grown and possess. 그리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소질을. 자, 어떤 소질? 바로 그들의 기기의 능력을 완전히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소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디지털 네이티브스. 바로 디지털 원주민들이다 이거야. 바로 요즘 너희들 아니겠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완전히 디지털 기술에 몰입된 채 성장을 했잖아. 그리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휴대폰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러나 although they know, 비록 그들이 알지라도 뭐를 알지? 어떤 앱을 사용할지 또는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할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고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할지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들은 they do not necessarily, 반드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뭐를? the workings.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뒤에 있는 그 작동 방식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도대체 휴대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동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실 이건 뭐 이해하는 사람 몇 명 있겠니? 그치?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지. 하여튼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던지는 거야.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literacy, 원래 하면 이제 literacy 하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 얘기는 기술적인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기계의 어떤 역학, 그러니까 작동 방식 또는 사용을 이해하려 한다면. 자, 그리고 이 B2용법, 사실 우리가 조동사 파트에 넣어야 되는데 B2가 이렇게 if절 안에 들어오면 의도다, 의도. 그래서 뭐뭐 하려 한다면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계의 어떤 역학과 사용을 이제 이해하려 한다면 기술적인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기술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It must the same way 해가지고 as가 나오는데 이거는 the same as에 걸리는 이제 부사절이야.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지. 자, as 이하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100년 전에 공장 노동자들이 needed,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를? 그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했던 것을 필요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치?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바로 우리 기기 뒤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100년 전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고 하다 보면 왜 기계가 고장날 수 있잖아. 그럴 때 구조적으로 그 기계 엔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 수리를 한다든지 그 기계를 활용한다든지 잘 할 수 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턱대고 그냥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작동기기 뒤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 뭐 너희가 얘기하는 이제 코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것이 empowers, 바로 empower,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부여하다. 뭘 하게 해준다 이거지. 오형식이다. 우리가 뭐 하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그들의 최대 한도로 활용도까지 그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하게 해준다는 거야. 자, 뭐 하면서 분사구문 들어갔지? 우리의 능력, 그러니까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그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대한 데까지, 최대한도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해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는 간단했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기 뒤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이해하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그 기기들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 단락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는데 우리 순서 문제 좀 대비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순서 문제. 그래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but, 그 다음에 in much the same way, 그 다음 this, 이 부분을 이용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뭐 빈칸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쉽지.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틀릴 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순서에 있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